요새 암석을 저희는 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압이 높은 경우, 그리고 시신형에도 시신형이 남들보다 약한 경우, 약한 시신형이 겹쳐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일부분이 같이 동반되면 결국에는 눈속의 시신형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신경이 약해지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 눈매장입니다. 눈매장의 증상은 안압이 높아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시신경이 저희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압이 높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안압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흐리게 보이고 충혈되고 통증이 있으면 다 안압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 다른 질환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신경이 약해지면 대비광도, 시야, 시력이 이상이 생긴다는 건 맞지만 반대로 대비광도, 시야, 시력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시신경이 약한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매장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증상만 있다고 해서 이 증상으로 눈매장을 진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눈매장의 위험 요인들은 저희가 가장 큰 시신경이 손상되는 가장 큰 위험한 요인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부분은 안압입니다. 안압 자체가, 자체가 가장 동맥장에서 중요한 조경입니다. 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다른 거 뭐 시신경이 혈류를 더 공급해준다, 뭐 다른 뭐 시신경을 도와주는 약을 먹는다, 다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압을 자기가 동맥장이 진행하지 않는 수준까지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눈에 암수라고 해서 이거는 홍채에 의해서 전방과 후방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방수라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체라는 데서 방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후방에서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를 통해서 전방으로까지 나옵니다. 암수의 역할은 저희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각막이라는 이름 뒤에는 저희 눈에 혈관이 없는 부위라서 누군가가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모양체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나와서 이 부분의 전체에 영양을 공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수가 나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방수가 나와서 결국에는 여기 섬유주라고 해서 각막과 홍채가 만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그 빠져나가는 게 조절이 안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녹내장의 위험 요인, 제가 제일 위험한 게 안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요인들이 오도근시, 그 다음에 녹내장을 주위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알고 있는 가족, 그 외에 뭐 전신질환, 고혈압, 당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도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시암 같은 경우에는 눈 길이가 21mm 붙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오도근시는 어떻게 되냐, 눈 길이가 쭉 길어집니다. 눈의 길이가 한 30mm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데요. 길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풍선을 비교했을 때 작게 불면 신경 두께가 두꺼워요. 그런데 점점 길어지게 불면 신경은 똑같이 있는데 더 길어져야 되니까 신경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 이 어디서 자세히 표시는 안 나지만 눈바닥 갈라지듯이 신경이 얇아져서 밑에 부분이 다 비쳐보일 정도로 신경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경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신경이 보다 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고도근시나 이런 분들한테는 녹내장이 잘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압검사는 녹내장 진단하고 치료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예요. 저희가 안압을 찾으면서 제일 먼저 아는 게 치료 전에 본인의 안압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안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리고 치료 중에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안압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녹내장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압을 낮추고 시신경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처치를 해서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치료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완치보다는 본인이 계속 평생 가져가야 될 친구같이 여겨서 평생 자신을 관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저희가 안압이 어떻게 되냐, 방수가 만들어져서 빠져나가는 건데 만들어지는 것을 감소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 것을 잘 빠져나가게 만들든지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생성을 반드시키는 것은 약물. 그리고 레이저, CTC라는 레이저는 이게 우리가 모양체라는 부분에서 방수가 만들어진다 보니까 피부위를 바깥에서 레이저로 그 부위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또 방수 유출을 지면 이 섬유질환 부위에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약물 치료가 있고요. 레이저로 ALT, SLT라는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그 외에 아예 물질이 빠져나온 통로로 다른 통로를 만드는 수술적 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몸의장 전체 학회에서 의사들이 진단 내리는 기준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기준인데요. 이걸 이제 본인의 몸의장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GIFT라고 하는 영어로 보셨는데요. 신인 글라코마 타이틀에서 녹내장의 종류. 내가 알고 있는 녹내장이 어떤 녹내장인지 알아야 돼요. 진행을 빨리 하는 2차성, 폐쇄형 녹내장인지, 아니면 진행을 잘 안 하는, 천천히 진행하는 몸발 개방 녹내장인지 알아야 되고요. 안할까 봐서. 내가 신선 받기 전에 안할게 얼마인지 그것을 아는, 그걸 알아야지 치료하는 도움이 되고요. 실제는 치아 결선이 좀 들어가서 자기의 지금 현 상태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말기인지 알아야지 치료를 저희가 또 결정할 수 있던 마지막 트렌드라고 해서 진행이 다른지 힘들인지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녹내장은 높은 안압에서 시신경이 약화되고 시야결선이 진행되는 겁니다. 치료의 목표는 호전이 아니라 진행의 억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치료 방법은 안압을 하강시키고 혈류를 개선시키고 시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물, 레이저, 수술 등의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안압학원의 1차 목표는 다양한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치료 결과는 녹내장의 종류, 정도, 노력에 따라 다양한데 대부분 관리를 잘하면 실명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실명하는 것이 제일 진짜 전문가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